안녕하세요. 저는 하스스톤 개발팀의 선임 게임 프로듀서 우용진입니다. 미국에서는 저를 용우라고 부르죠. 오늘 한국에서 하스스톤을 사랑해주시는 팬들과 함께 하스스톤 마스터스 코리아 16강을 같이 관람하게 돼서 진짜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스스톤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폰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니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자, 지금까지 하스스톤 게임 프로듀서 용우 씨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블랙데이죠. 자 그래서 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 결제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300그릇 자장면을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누구나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실행으로 옮기기 힘든 그 진풍경, 이거는 라이브로 그동안 이게 바로 세계 체격 게임에서 눈물어서 아니겠습니까? 예! 저와 또 15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와,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상태도 꿀지 않았습니다. 와, 지금 쓰니까 방금 만든 그대로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와! 빨라요! 야. 한국만의 좀 특색 있는 행사를 이렇게 반갑게 또 같이 맞이하니까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e스포츠의 역사에 남을 장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가금을 잘 못해서 그냥 전설도 별로 없고 카드도 별로 없고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 1 최연소 본선 진출자 정글남머 장유성 이 소녀는 전설 6장만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생애 첫 방송 경기 승리를 향한 간절함이 느껴지는 기도 마치 자신이 얼음 화살을 맞은 듯한 진심이 담긴 리액션 차원문에서 나온 알렉스트라자는 이 소년에게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입니다. 제가 평소에 전세카드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카드 왕창 사보는 게 꿈이었는데 여러분의 응원이 소년의 밝은 미소를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정글남머에게 새 카드를 온게임넷 하스스톤 SNS에서 정글남머 선수에게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하스스톤계의 새바람을 일으킨 역사의 주인공 정글남머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글남머 선수 자신이 나온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네네. 지금 혹시 뭐 소감이 좀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런 영상을 팬들분들과 함께 보니까 저도 너무 웃기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긴장 많이 되세요? 네네. 아이고 우리 유성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이거 야! 이거 할 때처럼 자 네. 야! 이러고 쓸 때처럼 좀 편안하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이제 좋아요가 이제 엄청 많이 돌파돼서 카드팩 이제 400팩을 받게 됐는데 이게 거의 이제 현금으로 치면은 50만원어치 되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용돈을 받잖아요. 그 용돈 네네. 얼마 정도 모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한 용돈 한 네. 4개월 정도 4개월? 네 4개월 4개월? 4개월 와 네. 엄청나네요. 네네. 그럼 평소에 갖고 싶었던 카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자 카드도 카드인데 후루룩 소리 때문에 와 맛있게 드세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평소에 얻고 싶었던 전설 카드는 황금 데스윙을 와 그냥 데스윙 아니고 황금 데스윙 황금. 네. 아무래도 그 마무리 카드로 할 때 가장 멋있는 게 좀 데스윙이어서 그런가요?
그 데스윙이 공격력과 특명력이 10이잖아요. 네. 하스톤에서 제일 멋있고 스탯도 좋고 정말 좋은 카드 같습니다. 아우, 화끈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물어봤더니 실제로 하스스톤 저희 대회 나올 때 전설 카드 고작 6장이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낙스라마스의 돈을 좀 그 팩을 산 거 외에 무과금으로 하셨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매번 골드로 카드를 한 장 한 장씩 까서 전설 카드를 몇 장을 모은 거죠, 그럼? 6장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했었던 거군요. 예. 네. 네네. 자, 그렇죠. 아직 이 방송이 아무래도 네. 그 카메라 안에 오히려 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자 형들 이렇게 앉아서 자장면을 한 300명이 먹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의 느낌은 어떤가요? 한 번도 없어요. 역대 어떤 방송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자장면을 먹고 싶습니다. 아, 저희 뭐 남는 거 있죠? 예, 뭐 정글남머 선수 것도 있겠죠?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있대요. 아, 진짜요? 네, 저희 PD님이 바로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터뷰 끝난 이후에 내려가셔서 짜장면도 드시고 네, 배 든든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뭐 그냥 이제 뭐 하나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여기가 인터뷰, 이제 승자 인터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정글라머 선수의 시즌2에서의 모습을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시즌2에 참가하실 거죠? 네, 시즌2에 참가해서 네. 이번엔 우승해보겠습니다. 오! 그동안 내가 아쉽게 탈락한 건 카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실력이 한 10% 정도밖에 안 나왔다. 카드 때문에. 이제는 명치대 말고 운영덱을 해봐서 우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모든 카드를 다 갖춘 이 유성군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 다 함께 네, 응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도 신나게 카드팩도 좀 까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선물도 좀 드린다고 했거든요. 네네. 300팩을 또 선물 드리는 거죠? 네, 카드팩 300팩을 여기 그 333 이벤트도 그 시청자 아니 시청자분들에게 같이 나눠주게 돼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 나중에 해설자가 목표입니다. 말재주가 굉장해요. 자, 네. 앞으로 언제 또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정글라마 선수에게 정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대회 개요. 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8강전부터는 듀얼 토너먼트 방식으로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자전과 패자전, 최종전을 걸쳐서 4강에 오르게 됩니다. 그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 블리즈컨 포인트가 1등이 150포인트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150포인트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이벤트도 역시 많죠? 네, 고블린들 놓은 카드팩 10개를 선착순 300명에게 드리고요. 승부 예측 이벤트에도 카드팩 10개씩 추가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예, 도전 갓드로우를 통해서 현장에서 본인의 계정으로 하스스톤 카드팩을 개봉하면 황금 카드가 나왔을 때 10개를 추가로 드리고요. 치어풀 이벤트를 통해서 가장 멋진 치어풀을 만든 분께 하스스톤 티셔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혼자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또 하스스톤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실 수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 이벤트도 예, 오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종료 후 진행되는 이제 카드 이벤트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고블린에 넣은 카드팩 10개를 또 10분에게 드립니다. 예, 또 오늘 뭐 하나 이벤트가 있죠? 예, 33333 이벤트가 있는데요. 네. 이 이벤트에서 오늘 아무런 기본 카드 수가 몇 장이냐면요, 60팩입니다. 아, 원래는 많이 놀랐네요. 네, 그렇죠. 맞죠. 정글라마 선수가 네. 50팩을 선물로 줍니다. 야~ 오늘 뽑힌 분들에게. 그래서 원래 10팩에서 기본 60팩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평균 거의 60장씩 뽑았었죠. 그렇죠. 그럼 네. 거의 100팩. 완전 정글라마 선수급으로 신나게 카드팩을 깔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런 현장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어떤 분들이 이런 행운을 얻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알려드려야 될 텐데요. 예,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1 8강 현재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슬시오 선수가 이 같은 팀의 룩삼 선수를 잡고 먼저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정말 혈전을 네. 펼쳤습니다. A조 자체가 죽음의 조라고 불릴 이유가 슬시오 선수 때문인데 네.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지나갔어요. 이제 피할 수 있는 죽음을 상대로 이겨내야 합니다.
자, 이 세 명의 선수들 중에서 단 한 명만이 4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루세테 선수 같은 경우가 어제 예, 도적덱밖에 보여주지 않았었다라는 변수가 있고, 이 아베모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 전적에 좀 밀리는 룩삼 선수를 잡아야지만 4강에 진출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 현장에 오신 이 많은 분들이 이 세 명 중에 누가 올라갈 것인가? 예,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볼까요? 야, 86%.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어제 경기를 보셨던 분이라면 이 룩삼 선수의 경기력, 사실 슬시오 선수가 아니었으면 4강 올라갔을 겁니다. 예, 그 정도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저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이 두 명의 선수가 룩삼 선수에게 도전해서 또 경기 이 승자 예측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8강 A조의 패자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8강 A조 패자전에 나서는 두 선수, 먼저 정의구현팀의 루세테 이명선 선수를 만나보시죠. 예, 일단 루세테 선수는 어제 도적으로 3판 연속 도전을 했으나 스시오 선수랑 높은 벽에 막혀서 실패를 했습니다. 대신에 도적덱 자체만 보여줬다는 것에서 이번 패자전 자체는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신의 전략이 그래도 노출이 많이 안 됐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이점으로 삼고 오늘 경기를 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베일에 쌓인 자신의 다른 두 직업을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 상대로 상남자 아벨모 선수,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쉽게도 패자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 성기사였던 것 같아요. 예, 본인에게도 물어봤더니 성기사라는 카드 자체가 사실 자신이 준비해온 가장 중요한 카드였는데 그 카드로 승리를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기사의 그 카드가 얼마나 활약을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선수, 오, 약간 좀 긴장이 되는 건가요? 네. 자, 아무래도 한 번 지면 끝입니다. 여기서 탈락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긴장이 되겠지만 더욱 멋진 승부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선수가 선택한 직업, 전적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루세테 선수를 만나보죠. 아무래도 도적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벌써 어쩌다 보니까 5패까지 왔거든요. 오늘은 어떻게든 이기려면은 분명히 도적이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점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하는 아벨모 선수인데요. 네, 확실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사냥꾼의 예, 전적이죠. 예, 어제 경기에서 뭐 1승 1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압도적인 네.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기사 예, 2패, 이 성기사가 오늘 얼마나 활약을 해주느냐. 예, 성기사가 최근에 또 좋기 때문에 이 성기사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이기든 간에 쉽지 않은 상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수많은 팬분들, 역대 하스스톤 저희 경기들 중에서 가장 많이 또 팬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이 블랙데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현장의 분위기, 이 또한 굉장히 뜨겁고 이 경기도 정말 이 혈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든든하게 배도 불리고 있고요. 야, 보기만 해도 먹을 수 없는데 저희도 한 그릇 먹고 싶네요. 이런 이벤트 눈보라사 정말 대단하고 고맙습니다. 이 두 명의 극한의 상황에 몰린 두 선수의 대결, 바로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루세테 선수는 도적, 아벨모 선수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사냥꾼을 첫 번째 세트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그에 반면에 루세테 선수는 저희가 말씀드린 숙제라고 할 수 있는 도적부터 일단 시작하네요. 이렇게 되면 4연속 도적이죠. 네, 4연속 도적인데 바로 어제 경기에서 이 마음가짐 기다리다가 게임 망했었죠? 아, 그랬죠. 그래서 저 손패 네. 가져갈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오 소리가 절로 나오는 도적의 거의 최상의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D 효과 한번 더 보고요. 네. 일단은 이게 사냥꾼이 또 돌진 사냥꾼이 좀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손패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여친 몰래 직관했어요. 죽음 따윈 두렵지 않다.
여친이 있어서 어떻게 뭐 영화 티켓 안 드립니다. 아, 예. 아 그렇군요. 왜냐 오늘 블랙데이거든요. 예. 자 블랙데이에 아 난입을 하셨네요. 하지만 저희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네. 저희는 근데 게임을 보면 이게 지금 돌진 사냥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돌진 사냥꾼과 비슷한 형태의 카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누적이 방심하면 순간적으로 뚫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괜찮지만 이제 언제나 도적은 사냥꾼의 명치 몇 대 맞다 보면 죽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이에요. 달려야죠. 바로 네 여기서 마음가짐과 함께 전략질주까지 사용해주면서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어제와 달리 자 오늘은 예, 순탄한 출발하고 있어 보입니다. 혼절시키기. 저 카드는 이제 분명히 좀 필요한 카드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좀 체력을 채워줄 수 있는 카드들도 나와줘서 말리고스가 이제 나가는 그 기간까지 어느 정도 버텨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정글라마 선수. 자리 저희가 하나 만들어드렸습니다. 400팩 저기서 다 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친구 추가가 돼 있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전설 카드 뽑혀있습니다. 기습! 켈리닉스. 자, 여기서 사바나 사자까지. 네. 지금은 불안정한 굴로 치고 장궁으로 정리한 다음에 사바나 사자를 내는 것. 이것도 있고 사실 사바나 사자 내고 치면은 기습을 한번 피할 수는 있는데 방금 빠졌거든요. 그리고 절개 한 방에 죽는 거 이것 또한 마음에 안 들고 먼저 교환을 하고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룡은 반드시 좀 잡아주고 사바나 사자가 나가는 게 제가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도적에게 주문 공격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허락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겠죠. 자 먼저 비룡을 잡아주면서 역시나 사냥꾼의 가장 중요한 카드 사바나 사자를 내보냈습니다. 다른 직업과는 좀 달라요. 역시 도적과 사냥꾼의 상성에서 한 번쯤 물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혼절 타이밍인데 네. 혼절 안 했거든요? 사실 사바나 사자가 한 번만 때리면은 이거는 사냥꾼이 오히려 빨리 킬각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상대의 마나 코스트를 줄이건 말건 명치를 치면 끝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아예 무시를 하고 딜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손패에 있는 딜 자체가 엄청 나거든요 지금. 네, 네 리로이 젠킨스 살상 명령 또 오염된 노움에 고정 사격 등. 자 벌써부터 위험해 보이는 제 루세타 선수. 물론 치유 로봇이 있습니다. 치유 로봇이 있지만 사냥꾼은 그거 치유 로봇 꺼낼 타이밍을 안 주게 필드를 구성을 하고 딜을 넣으면 되거든요. 자 현재 상대 체력을 15밖에 절반에 체력을 깎아놓은 아벨모 선수. 되나요? 아 고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에 일단은 제거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 혼절을 쓰지 않았다고 너무 이렇게 딜 카드를 좀 많이 썼거든요. 자 이 마나가 남은 상황에서 오히려 오염된 놈으로 확정 딜을 넣겠다 자라는 판단을 내린 아벨모 선수. 근데 사실 멀리 봤으면 오히려 놈보단 영웅 능력 그렇죠. 이쪽이 좀 나았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칼라에부체 혼절 이 치유로봇까지 호스트가 딱 돼요. 이 타우리산이 호스트를 줄여줘가지고 이게 여기서 약간 시간을 주게 되면 이 도적의 이 폭딜 예 무기에다가 이 기름칠 바르고 폭딜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저도 오기 전에 26딜 한 방에 넣고 왔습니다. 아, 엄청나죠. 네, 네 그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거의 26딜은 이 흑마법사가 비전골렘 압도 배우자 이거는 거의 게임 끝날 때까지 버티다가 나오는 딜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사바나 사자가 나가면서 고정사격 하지만 체력은 여전히 16이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맹독파르기 시작했죠. 도적이 슬슬 달려나갑니다. 16 자 여기 16댐 16댐에 14 절개까지 있으면 희망이 희망이 잡혔죠. 네. 역시나 20몇 딜 정도는 도적에게 별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 어제 이걸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지만 완전 멋있었어요. 자 마무리 절개까지 들어가면서 드디어 도적 연패에서 탈출을 했네요. 네 이게 이 루세테 선수에게는 이 도적을 첫 경기에서 굉장히 좋아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잡아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는 어제 못 보여줬던 나의 나머지 직업들, 그리고 나의 나머지 시나리오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카드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아벨모 선수가 제대로 된 경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반면에 아벨모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사냥꾼이에요. 네. 사냥꾼을 첫 경기에 꺼내들었는데 패배를 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아있어요. 성기사 어떻게든 1승을 따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16강에서의 그런 임팩트, 예, 정말 저희 뇌리에 각인시켰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패자전에서 떨어질 수는 없겠죠? 아벨모 선수 또한, 예, 준비를 더더욱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정규기와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루시테 선수는 마법사, 아벨모 선수는 사냥꾼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사냥꾼으로 자신감 회복, 이것도 좀 중요하고, 루스테트 선수는 반면에 좀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남은 직업이 지금 굉장히 좀 구성이 궁금합니다. 자, 시작은 좋아 보이는데요. 마법사와 사냥꾼 간의 약간 상상 같은 건 좀 어떻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냥꾼 자체가 돌진 사냥꾼을 선택을 했을 때 지금 보이시는 루세테 선수의 템포 법사, 그러니까 이게 템포 마법사인데, 이 류 자체가 이 누더기 골렘도 있고 패가 이렇게 잘 풀리게 됐을 때는 오히려 법사가 괜찮거든요? 괴수! 괴수? 자, 괴수가 나왔는데요. 고로시 가테민의 설림, 찰진 드립으로 명치를, 네, 드립이 아니면 죽음을, 그러니까 했다가 책임을 못 지면 죽인대요. 자, 굉장히 오늘 화끈하고 그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선물 드려도 되나요? 당연하죠. 네, 선물 드립니다, 저분. 자, 여기서 수습사행을 좀 잡아줄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이게 마법을 무한대로 또 쓰게 만들면 안 되니까요. 어떻게? 자, 그래서 수습생을 잡아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오, 처음은 언제나 뭐가 나올지. 뭐가 나왔죠? 근데 사냥꾼 상대로 굉장히 좀 효율이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굳이 나온다면 그렇게까지 바랬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자, 오랜만에 보는 카드입니다. 돌가죽가고일. 그렇죠. 매턴 체력이 풀피로 차죠. 네. 자신의, 네, 턴이 돌아올 때 체력을 모두 수복을 합니다. 네. 앞서서 인사를 드렸던 또 용우 씨와 블리자드 e스포츠 팀의 또 국기방이 아니죠. 국기방 팀장님입니다. 예. 제가 지금 10대 때부터 본 형이에요. 그럼요. 네. 예. 살아있는 히드라. 살아있는 히드라. 온 게임 넷이 개국하기도 전에 게임 방송에 나왔었죠. 모두에게 존경을 하겠다. 열심히 또 전설을 뽑고 있습니다. 장윤성 군이 지금 한 장 나왔대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만화 지룡을 어쩔 수 없이 좀 처리하고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까지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사냥꾼이 그래도 선패에 이 쾌잔 비술사가 있어서 언젠가는 이게 좀 약간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차라리 비밀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으면은 바로 뺏어가지고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럼 멘탈이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고요. 자, 스니드의 낡은 벌목기. 야. 귀염둥이. 네, 재밌네요. 네.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리액션이 제일 좋아요. 맞아요. 저희 온게임넷이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눈보라 사이에 또 지원도 그밖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까지도 마음이 기쁩니다. 네. 유성군이 기뻐할수록. 이 시간 누구보다 괴로운 건 아벨모 선수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4만화밖에 좀 쓸 수가 없는데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하수인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렇죠. 과감한 판단도 참 중요해. 운영 양꾼이기 때문에 필드를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약 가고일로 향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캐잔 아 캐잔이 아니고 키린토 마법사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네요. 네. 자 하지만 사냥꾼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진 못하고 있는데요. 왜 자신이 캐잔 비술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캐잔 비술사도 당연히 예상을 해야죠. 자 하늘빛 비룡을 내면서 자 다시 한번 필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루세테 선수. 지금 야생의 벗. 예. 여기서 손에 안 봅니다. 미샤 빼고 다 괜찮아요. 3분의 2 확률이면 그렇죠. 어차피 뭐 레오크가 나와도 가고일까지는 좀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만 방심해도 아래 쳐다보고 있으면 딱 잡습니다. 예, 언제나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온게임 내 개그기념 노래 불렀다가 네. 10년 동안 놀림을 받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먹을 때도 이게 멋있게 네. 예, 멋있게 자, 드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침묵까지 네. 예, 걸어주는 아벨모 선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수인을 깔아서 필드를 잡아야 된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 다시 한번 차원문을 꺼내 드나요? 선택 자체는 굉장히 좀 안전했다고 보였습니다. 자 실바나스가 예, 나가면서 상대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생각. 예 좋습니다. 지금은 로데브가 나와서 그나마 실바나스와 교환이 되면 그게 가장 베스트겠네요. 괴수 이러면 어떡... 침묵 카드가 빠진 상황이라 이렇게 더욱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 아벨모 선수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강한 카드가 많이 나오는 이 덱이기 때문에 필드를 못 잡게 되면은 결국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왕 타우리산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떤 걸 정리해도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아벨모 선수의 판단은 흐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체력으로는 마지막 승부수인 박사붐 던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이러면은 킬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바로 나왔죠. 그렇죠. 네. 네, 17 데미지. 오늘 루세테 선수 빠르게 최종전에 가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자 화염구 6 데미지 한 번에 12 데미지 총 17 데미지까지 예약이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아벨모 선수가 게임이 잘 안 풀립니다. 네 이게 핸드 자체도 그렇고 아 진짜 이게 사냥꾼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두 번 연달아 꺼냈는데 연달아 다 패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루세트 선수는 지금 패자조에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카드 몇 장 보여주지도 않고 7코스트 만에 그렇게 끝내버리면은 다음 룩삼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2점을 반드시 가져가는 겁니다. 네, 자신이 하스스톤 게이머 데뷔 이후 최고의 경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압도적으로 2대0으로 이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기세 그대로 3대0으로 할지, 예, 아벨모 선수가 아니다! 예, 하스스톤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줄지,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